광역 급행철도인 GTX의 부속 시설물 설치를 두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6 서울병원이 자리한 휘경동에서도 GTX 비노선 환기구 설치를 두고 주민 반발이 거센데요. 그 이유가 뭔지 김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을 앞둔 오후 5시, 3.6 서울병원 앞 교차로 모습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차량과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오는 차량이 한 대 엉키며 혼란을 빚습니다. 왕복 7차선 차도에 인근 주택과 아파트 단지로 통하는 갈래길까지 연결돼 있어 출퇴근길 혼잡은 상상 이상입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행렬이 길어질 때면 도로 정체는 더 가중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동부간선도로로 빠지는 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차선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빠지기를 원하는데 거기다 환기구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사거리 곳곳에는 GTX 환기구 설치 반대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GTX 비노선 실시설계 승인이 떨어진 건 지난 6월 28일. 4층짜리 건물 앞 인도가 바로 환기구 설치 예정지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진입도로와 맞닿은 상습 교통 정체 구간에 인근 초중학생의 통학로 구간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환기구 설치 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심각한 보행권 침해는 물론 교통 혼란이 가중될 거라는 겁니다. 인도폭이 지금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3m를 더 확보를 해놨는데 그 자리에다가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그 설치를 하겠다고 그래요. 환기구 그 폭도 3m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은 약 한 뭐 저희들이 이제 그 도면을 봤을 때에는 뭐 30m가 돼요. 그런데 이제 높이는 약 한 2m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그 높이는 이제 건물 2층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거대한 그 건축물을 국토부의 환기구 설치 가이드라인은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에도 배치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일대 교통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3.6 서울병원은 오는 10월부터 건물 신축 공사가 예정돼 있고 2025년에는 이문 휘경 뉴타운에 약 만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한 5천 세대까지 이렇게 지금 늘어나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휘경 자이 아파트가 한 뭐 2천 세대 가까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긴 엄청 더 복잡해질 곳인데 거기에 환기구 공사로 인해서 1차로 2차로, 때로는 3차로까지 막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교통의 여파는 거의 청량리까지. 환기구가 설치될 경우 차로 확충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36병원 앞 GTX 비노선 환기구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대체지를 검토해 주길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